그다음에 CSS 버전으로 결국인데 이게 어렵진 않아. 이게 한 다음에 뭐 그냥 커지면 되잖아.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. 이게 뭐야? 서브 메뉴 아이템스 뭐 다섯 개인가? 얘는 몇 개지? 얘는 얘는 이게 얘는 여섯 개.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디스플레이 런이 아니라 보여줘. 그 상태에서 트랜지션 높이 0.3초.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가 히든. 그 다음에 높이를 0으로 한다고 쫙 줄어들지. 이렇게 다시 이래 0으로 하면 되게 되게 되잖아. 그치?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되면 돼? 높이가 되게 되면 되는 거야. 이렇게. 그치? 근데 이게 다 다르잖아. 그니까 뭐 해야 돼? 서브 메뉴 아이템스가 1 하나짜리다. 그럼 뭐야? CALC를 쓸 수 없으니까. CALC는 써도 되는데, 이거 같이 들어가면 애니메이션 안 먹으니까. I11 특성상. 1, 2, 됐지? 이거는 이렇게 뭐 어렵지 않지. CSS만을 끝낸 거야, 이렇게.